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프스 목사 박인민입니다. 여기는 도쿄타워 앞 임시 코프스 방송국인데요. 네, 코프스 TV 시청자들에게 예고해드린 대로 저는 일본 순례를 하고 있고요. 목적은 우리 코프스 용사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또 시청자들에게 기도 제목을 던져드리고, 그래서 전 세계에 우리 코프스 용사들이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기도 제목들을 던져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오시코 집사님을 모셨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로. 네. 아, 좋아, 좋아. 아, 예, 오시코상. 네. 아, 오시코상 인터뷰를 위해서 다른 장소를 섭외했다가 공원 벤치를 해볼까 했는데 모기가 많이 이렇게 환영을 해서 내가 여기 일본 와서 헌혈할 일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민하다가 숙소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걸 준비해 줬어요. 우리 요시코 집사님은 일본에 언제 오셨어요? 한 30여 년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때 나이가 어느 정도? 아마 23, 24 정도 되지 않았나 싶네요. 보통 이제 해외 오시는 거는 뭐 여행으로 오실 수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목적 때문에 오잖아요. 예. 어떻게 오셨어요? 네, 처음에는 이제 일을 좀 해볼까 하고, 근데 이제 제가 막내다 보니까 엄마가 빨리 시집을 보내야지 부모의 책임을 덜겠다 이런 말씀 하시면서 계속 시집 보내려고 도망다니다가 아, 일본으로 도망가야 되겠다 하고 일본으로 도망갔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 30년 전에 일본 많이 오셨나요? 그렇게 많지도 않고 굉장히 그때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맞아요. 지금은 뭐 신주쿠나 도쿄 가면 이렇게 한국 간판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네, 그 당시에는 정말 그 한국 코리안타운 같은데 조그만 데만 한국 식당이나 이런 게 간판이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참 보기가 힘들었고 한국이라는 그 자체가 그렇게 뭐 환영받을 그 시대가 아니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때는 일본은 선진국이 제일 잘 나간 나라였거든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간 나라가 일본이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뭐 일본이 멈춤 30년 이러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가 일본이 제일 잘 나갈 때구나. 예, 예, 예. 아, 도망왔는데 여기서 또 남자를 만난 거예요? 예, 아는 아주머니가 좀 아시는 분이 제가 이제 일본 말도 그렇게 하질 못했으니까 공부는 좀 했죠. 제가 일본어를 공부를 해가지고 좀 뭐야 인사 정도는 하는데 아, 좀 있으려면 일본말을 좀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의논을 했더니 아 그럼 내가 소개를 해줄까 이래갖고 제 남편 되는 분을 소개해줬는데 남편분이 그렇게 잘 가르쳐주진 않더라고요. 일본어 배우는 목적으로 공짜로 일본어 강습을 들으려고 만났구나 했는데 그 사람은 저를 보더니 그냥 첫눈에 와. 그리고 일본 사람이 한국 여자를 좋아하나요? 네, 굉장히 좋아하는 분은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냥 얼마 만에 결혼했어요? 아, 그래도 한 3년 됐나요? 저는 결혼할 수 없다고 그랬죠. 왜냐면 저희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절대 안 된다. 막내를 그 외국 땅에, 그것도 일본 땅에. 그렇구나. 네. 그러면 한국에서 신학을 했어요? 저는 오래됐어요. 와, 그러면 일본에서도 신앙생활 했겠네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어떤 그런 어려움 없었어요? 일본 왔는데 뭐 말도 잘 안 통하지, 교회도 없지, 뭐 네, 힘들었어요. 네, 지금은 조금 제가 동경에서 외지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남편이 원래 동경 사람이니까 동경에서 살면서 동경에 그 신주쿠나 쇼칸도리 가면 한국 교회들이 이렇게 몇 군데 조그만 교회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큰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처음에 와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성가대도 하고 뭐 이제 그런 신앙생활 그러니까 계속 했었죠. 열심히 했었군요. 예, 네, 뭐 이제 저는 교회 이제 10대 때 다니면서부터 성가대도 하고 굉장히 좀 그렇게 신앙생활은 충실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으로 가야 될 환경이 돼가지고 근데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별장처럼 지어놓은 집을 비울 수가 없으니까 가서 살자 한 3년만 살고 나오자 이렇게
거기가 이제 동경 외곽에 있는 예, 도시예요. 거기에 예, 예. 어떤 아카시아? 이바라키깅이라고 그래서 이바라키요. 예, 이바라키깅 많이 들었어요. 예, 가까워요. 뭐 차로 한 고속도로 타면 30~40분이면 동경에 바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별장처럼 지어진 집을 유산으로 받았군요. 그렇죠. 네, 시아버님이 지으셔갖고 두 분이 사시려고 됐는데 결국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우리가 장남이고 이러니까 가서 일단 살자 이렇게 갖고 와서 살아보니까 굉장히 환경도 좋고 동경보다 이렇게 뭐 조용하고 나무들도 많고 정원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거기 살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교육도 좋고. 30년 살면서 지진 뭐 이렇게 흔들리는 거는 여러 번 경험했겠네요. 아, 굉장히 뭐 완전히 저녁에 자다가 침대에서 뭐 배후에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흔들릴 때도 많았고 후쿠시마 지진도 굉장히 컸어요. 형제들이 들어와라. 그 방사선 같은 것도 너무 어렵다. 맞아, 맞아. 저희 동네에서 후쿠시마까지도 꽤 걸리거든요. 지금 후쿠시마 유리라고 지금 달려오고 있어요. 그래요? 4시간 반 걸리고 지금 1시 도착 예정인데 너무 내가 감동해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4시간 반 차를 몰고 새신자를 데리고 온대요. 예, 네, 그게 후쿠시마. 너무 감사하죠. 예, 네, 후쿠시마도 네. 참. 그래서 내가 참 그 어디 해외 나가도 감동이 있지만 또 일본에 와서 그런 감동을 하나님 느끼게 하네요. 아멘. 네. 코프스 TV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제 코프스 TV 본 지는 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이에요? 이전이에요. 와, 네. 그렇구나. 네. 저도 뭐야, 장로교이다 보니까 너무 목사님이 좀 연예인 같고 연예인 같고 예, 너 연예인 같으신 데다가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굉장히 활발하게 좀 파워풀하죠. 예, 예. 그래서 굉장히 파워풀한 건 좋은데 내가 맞는 건가 지금 보다가 조금 제가 아직 마음에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하고 그냥 그랬는데 또 다시 코로나가 떠졌고 그러면서 또 계속 뜨긴 떠요. 그래서 가끔 가다 한 번씩 알고리즘으로 보다가 뜨죠. 네, 예. 한 번씩 보다가 나중에 목사님이 코로나 그 사이에 그 말씀 증거하시는데 이스라엘을 놓고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알리아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저도 참 사실은 그 상황에서 뭐야 그렇게 뭐 알리아를 저기 할 수는 없었지만 마음에 좀 품고 있었기 때문에 아 그럼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알리아에 헌금도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아니요, 축복합니다. 얼마 안 되지만 네.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귀한데 그리고 또 이제 더 많이 하고 싶어서 사업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마중물로 지금 부어놨는데 하나님이 언제 팔팔팔 나오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직장생활하고 이렇게 집도 있고 그러니까 먹고 살기는 어려움 없는데 네. 이제 뭔가 언약의 성실에서 뭔가 내가 재정을 한번 이동시키고 싶다. 그렇죠. 그래서 알리아를 한번 열심히 한번 돕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네네. 그 목사님하고 있으면은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먹고 나도 이제 뭐 지금까지는 애들을 위해서 뭐 남편을 맞아요.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 마지막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하고 왔니? 그럼 자식 키우다 왔어요? 그러면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서 물론 이제 그런 세계의 선교를 놓고도 기도를 많이 하고 있었지만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마음에 이렇게 품고 기도한 지가 10년이 넘었다고요? 넘었죠. 일본을 놓고 기도하면 먼저 눈물부터 이스라엘 나와요. 이스라엘 놓고. 예, 이스라엘도 그렇고 막 참 여러 가지로 많은 기도를 하는 가운데 눈물이 많이 나옵니다. 진짜로. 이스라엘 보면은 가슴이 아파요. 왜 그랬을까. 지금 오늘도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 선전포고를 했어요. 외무장관이. 네. 그래서 헤즈볼라와 전면전하겠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지금 이스라엘은 더 많이 힘들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마스하고 전쟁은 그는 그냥 오픈 게임도 아니고요. 헤즈볼라는 그보다 어마어마한 그 미사일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는 걸 멈추지 말아야 돼요. 아멘. 그러면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시간만 되면 가서
축복해주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이면 또 내일 또 교토로 가야 돼서 내가 움직이면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분들한테 시간을 낼 수도 없고 후쿠시마에서 4시간 반을 몰고 온다는데 10분 만나고 보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데 여기 아침에 전철 타고 오셨어요? 네, 전철 타고 왔습니다. 차 운전하죠? 네,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 오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드디어 코뿔소 목사님과 사모님과 우리 이 코뿔소 용사들을 만난다는 게 너무 가슴이 떨려가지고 어저께 저도 그 사업 계획 여러 가지 거기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하다가 집에 들은 게 10시쯤 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 잠이 안 와요? 네, 잠이 안 와요. 막 두근거리고 이래서 제가 잠이 들은 게 아마 3시인가 4시쯤에 잠이 들은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갖고 아침에 또 눈을 뜨고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목사님한테 축복도 많이 받고 내가 그 재정을 움직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통장하고 지갑을 오늘... 갖고 왔습니다. 맞아요. 박수. 그래. 여기 지금 이제 서류를 저한테 보여줬는데 이게 지금 이제 가게를 오픈해야 되니까 대출도 필요하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국가에서 이게 한 2억 원 정도를 대출을 해주나 보죠. 사업자 네. 대출. 네네. 몇 프로 정도로 대출을 받아요, 이자를? 이자는요, 예를 들어서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요, 500만 원에 대해서 한 10년 이제 그 장기간 할 것인가 단기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자가 틀리겠죠. 보통 한 1억을 받을 거죠. 예, 저는 한 1억. 그럼 1억을 받으면 이자가 몇 프로 정도 돼요? 보통 1% 2%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확실하게 계산은 아직 안 해봤는데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10만 행 하면 거기서 한 2만 행 정도? 그러니까 한 2% 되겠네요. 2%. 2%니까 1억 원이면 엄청 저렴한 이자예요. 사실은 한국은 7% 8% 되거든요. 근데 그 은행이요, 지금 그냥 일반 은행하고 또 나라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추천해주는 나라에 또 그렇죠. 있는 은행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더 저렴하죠, 그건? 예, 그쪽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좀 저렴하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이제 서류들을 저한테 가져왔는데 축복해 드릴 거고 건물 계약서도 있고. 아멘. 그다음에 여기 이제 보니까 이제 메뉴판 같은 게 있는데 뭘 파는 거예요? 이제 한국 가정 요리 같은 거죠. 이게 지금 그 요리인데 이게 지금 나물도 팔아요? 예, 나물. 나물도 팔고 떡볶이? 떡볶이도 팔고 지짐이도 팔고. 지짐이. 비빔밥, 비빔밥. 비빔밥. 보통 이제 1,000엔, 1,100엔, 900엔 이러네요. 예. 그러니까 그 선민들이 그냥 편하게 와서 먹는 음식이에요, 그죠? 예. 한국도 요즘 물가가 올라서 보통 이제 그 비빔밥 이런 것들이 다 15,000원 해요. 그렇죠. 예, 이렇게 올랐어요. 예, 이게 지금 아마 내가 지금 아는 분하고 이렇게 좀 연결을 해서 가격이 대충 얼마 정도 하나. 근데 지금 이거는 조금 오르기 전에 지금 물가가 오르기 전에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보다는 내가 100에 200에 내가 이게 비싸야 될 그 같아요. 나는 한 번밖에 못 읽고 일본어는 잘 몰라서 명태 이렇게 그 영어로 한문으로 명태도 있네. 명태 조림이 있어요? 여기 명태. 이거 멘타이코와 명태 알 가지고 지짐이를 만든 거예요. 명태 알 지짐이. 멘타이코는 그다음에 해조 바다에 해조 해물 지짐이. 해물 지짐이. 예,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한국 풍물 태자 화지. 한국풍 타이코 타이코 화지. 그건 뭐야? 멘타이코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다도 이 일본 사람들 창자나 멘타이 그런 걸 좋아해요. 그거를 같이 이렇게 묻혀가지고 나물로 하고 사라다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사라다도 하고 음식을 좀 해봤어요? 저는 자랑이 아닌데요. 음식을 제가 좀 합니다. 그래. 네. 내가 다음번에 올 때는 직접 가서 먹어볼게. 예.
감사합니다. 가게 오픈했으면 먹으러 갈 텐데 오픈 예. 안 해서 예, 예. 오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동안에 이제 한국 음식을 제가 여기 살면서 일본 음식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맛은 많이 떨어졌지 모르겠지만. 아니.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 음식은 이제 배워야 돼요. 이러면 사업하면 안 돼요. 내가 음식 좀 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야. 그렇죠. 내가 볼 때 성공할 것 같아. 아멘. 네. 할렐루야. 박수. 네, 축복의 박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메뉴판까지 보고 뒤에는 이거 그림이에요? 네네, 이게 이제 덮밥이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봐봐요, 네. 이 비빔밥. 네, 그 다음에. 이야, 건강한 식단이다. 일본 사람들 좋아할 것 같아. 예, 덮밥을 참 좋아해요, 일본 사람들. 먹기도 편리하고. 그리고 고추장 네. 들어가는 좀 이렇게. 네. 와사비와 고추장은 조금 다르지만. 다르죠? 이게 고추장은 화, 열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네. 고추장을 먹고 이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와사비는 이렇게 빨아들이잖아요. 와사비를 먹고 고추장을 먹고 달라요. 네, 네. 고추장은 화를 열을 내니까 하는데 와사비를 먹으면 이래요. 네. 예. 맞아요. 와사비는 매운맛을 우리 한국의 고추장은 매운맛을 입으로 이렇게 맞아. 한 뱉어야 되잖아요. 예. 와사비는 이 코로 빼내야 돼요. 코로 빼내야 되는구나. 아유 그렇구나. 알리아 이런 그 이제 이스라엘로 곧도로 돌아가는 게 이제 알리아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네. 그 일본 분들도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도한 분들이 참 많으세요. 아멘. 일본 예. 교회가 이스라엘 참 사랑합니다. 네. 사실은 한국보다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제 느끼기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일본에 계신 교포들도 이렇게 이스라엘을 얘기해 주면 또 이스라엘을 돕고 싶은 마음들이 있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 사업에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아,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어떻게 한 번씩 오나요? 예, 가끔 가죠. 가는데 이제 이번에 제가 지금 현재 직장을 조금 다니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쉬질 못해서 이제 이건 이제 오픈하게 되면은 좀 미리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에도 좀 나가고 또 그렇구나. 목사님 교회도 좀 찾아뵙고 싶습니다. 그렇구나. 시간이 되면 이스라엘도 같이 함께 목사님하고도 한번 가고 싶어요. 그래. 아, 오픈하면 혼자 하게 되나? 한 명이라도 그렇게? 바이트는 한 명 정도는 쓸 것 같고요. 이제 이게 뭐라 그래? 한국말로 이렇게 올라가면 서빙하는 사람? 사람들이 많이 손님이 많아지면 한 두 명 정도는 바이트를 써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두 명까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음식은 뭐 한국 음식이니까 제가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서빙만 해주면 되니까 주문 받고 서빙해주고 이러면 되니까. 아 그렇구나. 요시코 이름이 그 옛날 드라마에서 나오는 요시코 하이 이렇게 나 기억이 나요. 하이. 그 요시코가 무슨 뜻이죠? 요시코가 이제 우리 한국말로 하면 그 아름다운 숙자와 아들 자자를 써가지고 아들 자자 그러니까 아름답다 맑다 숙자가 맑을 쑥 이러잖아요. 예, 예. 아름다울 쑥 그러니까 아름다운 자자는 코 예, 코 써냈습니다. 아 그래서 명자 숙자인데 원래 숙자였군요. 예. 명자 숙자. 그죠? 아니, 명자 숙자가 아니고. 아, 그러니까, 뭐, 명자 숙자. 아, 예. 민자. 그게 일본식 그렇죠. 이름이잖아요. 일본식으로 발음할 때는 요시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 이름인 거죠. 일본 발음으로 요시코 이렇게. 그럼 이제 일본 분하고 결혼했으니까 시민권이 나와 있어요? 예, 저는 이제, 일본 패스워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주권이 아니고 시민권이에요? 예. 아, 그렇구나. 귀화가 된 거죠? 귀화 됐군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 나중에 연금도 나오나요? 연금은 부어야지 나오죠. 그냥 무조건은 안 줘요. 직장 다니면 연금 나. 이제 직장 다니는데 이제 제가 여태까지는 남편이 연금 받지 않으니까 넣지 마라 이래가지고 안 넣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직장 다니면서 그것도 최하 10년은 부어야지 연금이 나온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그 직장 다니지 한 6년, 7년 됐나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렇게 7년 동안 부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을 이제 바꿔야죠. 그렇구나. 그 작전실 기도회나 특전사 기도회 우리가 늘 하루 7시간 기도를 하잖아요. 어떻게 네. 참여하세요? 저는 이제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12시에 잠깐 식사하면서 이렇게 같이 참여하고 이제 일 끝나고 들어와서 집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또 참여하고 주일 예배 또 주일 예배도 참여하고 또 제가 한 달에 한 두 번이나 한 번 정도 이렇게 쉬는 날이 더 있어요. 쉬는 휴일 외에로 네, 그날을 이제 잡아가지고 제가 7시간 기도를 또 챌린지도 지금 계속하고 7시간 기도를 네.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목이 조금 갔네요. 그래. 이렇게 허스키한 오늘, 목소리가 아닌데 오늘 특별히 목사님 그 제동의 기도를 받고 싶죠? 아멘. 지갑을 가져오셨나요? 네네 가져왔습니다. 지갑 들고 네. 가져올까요? 제가 네. 지갑을 좀 네, 가져오세요. 제가 이제 우리 요시코 집사님에게 우리가 이제 이 선교조끼를 선물해 드리려고요. 선교조끼를 입혀드리고 그 다음에 기름부음을 위한 기도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기름부음 받고 언약의 성실에서 오고 싶어서 오는 거니까요. 제가 쓰는 통장을 다 가져왔습니다, 목사님. 여기다 네. 다 채워주세요. 네, 네. 다 여기 테이블에 놓으시고요. 기름, 네. 네, 지갑도 놓으세요. 네. 자, 제가,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한번 펴드릴게요. 아유. 그냥 잠그지 말고. 영광스러운 조끼를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조금 가까이 좀 앉고. 네. 자, 이렇게 손 위에 얹으세요. 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딸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이 딸이 알리아와 이스라엘 교회 세우는 사역, 아멘. 또 키부츠 사역 등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리고 아멘. 구원하고 또 위로하고 축복하는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아멘. 사업을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딸이 선교적기도 있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또 월드브릿지 미션 커브스 TV 서울 기평공학교회 우리 등록 성도로서 아멘. 하나님 참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그리고 또 하나님 그 섬김을 그치. 통해서 하늘에 새같이 빛나는 축복을 아멘.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멘. 기름 부음 임할지어다. 아멘. 뭐 기름 부음의 모든 목에는 버려져 버릴지어다. 천사들은 도울지어다. 아멘. 아멘. 금박 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코브스 용사님들 반갑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먼저 나오고 일본에 와서 살다 보니까 일본 땅을 품을지 않을 수가 없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일본 땅들 정말 이 홋카이도에서부터 이르러서 오키나와까지 정말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늘어나길 원합니다. 일본 분들이 신앙이 참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너무나 우리 한국 분도 그렇지만은 신앙심이 너무 깊어요. 그들이 정말 생명을 버리면서 목사님 지난번에 영상도 올리셨는데 정말 그들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은 그들은 딴 눈을 팔지 않습니다. 정말 일본 땅을 위해서 정말 멀고도 가까운 일본 땅 우리 한국과 일본이 함께 한다면 정말 이스라엘과 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나라가 되길 원하고요. 또 지금 또 이스라엘의 많은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항상 앞에서 인도해 주시고 사모님이 늘 함께 힘을 더해 주시니까 저희도 함께 여기서 열심히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앞을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영사님도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언제 만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요시코 시바 사님 이렇게 찾아와주셔서 고맙고요. 네. 또 이제 이렇게 저를 봤으니까 저 보니까 어때? 실제로 보니까. 네, 너무 뭐야 잘 생기셨어요. 진짜 연예인 같이 생기셨어요. 네. 보니까 좋죠. 예, 네, 너무 네. 반갑습니다. 아무튼 네. 이제 코브소 TV를 또 사랑하게 될 거고요. 제가 이렇게 와서 잠깐에 이렇게 손 잡아드리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큰 위로를 주시고 아멘. 또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네, 샬롬, 감사합니다. 샬롬. 네. 샬롬.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요시코 시바 목사님과 함께 도쿄에서 함께했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샬롬.